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하프 블래스터 HB52란 모델이에요. 실제로 이 모델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쓰고 있는 거 갖고 온 거고요. 일단 언박싱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이제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마이크 덕후라서 기존의 하모니카 마이크들이 전부 있습니다. 집에 기존의 블랙 마이크들을 쓰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외국인 손에 맞춰서 그런지 굉장히 크고 무겁고 들고 다니기가 참 곤란해요. 작아진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하모니카 마이크들이 이 마이크 단자가 아니라 우리 55라 그러는데 기타 앰프에 꽂는 그런 단자로 돼 있어서 마이크 꽂는 데 또 맞지가 않아요. 물론 기타 이펙터에 꽂거나 기타 앰프에 꽂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톤 손실이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 마이크는 마이크 단자에 꽂자 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볼륨 노브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볼륨을 올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주하다 보면은 앰프에 가서 이렇게 뒤돌아서 키웠다 줄였다 하기에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이 볼륨 노브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제가 이걸 직접 쓰면서 느낀 점인데, 이펙터를 쓰는 사람들, 특히 이제 디스트, 좀 정통적인 블루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적은 피드백이에요. 이 피드백을 안 나게 하려고 하모니카 전용 이펙터들은 굉장히 톤을 많이 깎아놨어요. 이 하프 블래스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 마이크 자체가 피드백이 안 나게 어느 정도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리얼 블루스를 하고 집에서 좀 앰프에다 꽂고 분위기를 내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는 마이크입니다. 블랙 마이크들은 주로 디스트를 많이 건 사운드를 내는 연주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트나 오버드라이브 계열이라든가 옥타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썼을 때 이 블루스 하모니카에서 더 독특하고 재밌는 사운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조되어 있는 건데요. 가장 범용인 마이크가 세계적으로 57과 58인데, 57 같은 경우는 길쭉하게 돼 있어서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모니카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동그란 58을 되게 선호하는데, 하프 블래스터랑 비교했을 때 왜 볼륨이 더 작지? 뭔가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펙터를 물리면서 이 하모니카가 어디에 특화됐는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펙터를 걸었을 때 피드백이 덜 나고 앰프를 걸었을 때 더 표현이 잘 되는, 그러니까 생소리보다는 이펙터와 앰프에 특화된 마이크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볼륨을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설계점이 다른 마이크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제가 블루지한 곡을 방송에서 많이 연주는 안 하지만, 블루지한 곡을 연주할 땐 이 하모니카를 써요. 지글지글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런 이펙트가 가미됐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거를 쓰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여기는 이제 맑고 고운 소프라노의 목소리라면 여기는 뭐 임재범 같은 목소리를 위해서 나온 마이크, 상남자 마이크입니다.